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45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고요. 회사 등록 문제입니다. 자, 50 상사고요. 개인 맞고 봅시다. 왼쪽에 오른쪽에 기입되어 있는 거 봅시다. 사업자 등록증 보면서 풀 건데요. 자, 우리 책에서 단기 제5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데이터가 제6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42회, 3회, 4회, 5회 이네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 K랩 프로그램 전 데이터를 연도 변환을 하다가 약간 환경 때문에 약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한기 수식 데이터랑 회계 교재랑 한기 수식 차이 나는데 무시하고 풀도록 합시다. 우리 출제 범위에는 회사의 기수 변경에 대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자, 책하고 데이터랑 기수가 하나 차이 난다. 그거는 무시하고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사업자 등록증. 자, 다른 내용 볼까요? 등록번호 맞나요? 맞고. 자, 대표자 명 맞고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 주소지가 기록이 안돼 있네요. 여기 입력해야 되겠다. 그죠? 서울시, 울시, 영등포구, 신길, 일동, 95.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자, 사업장 주소에 대한 우편번호가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데이터의 불안정성이다 보시고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업태가 뭐 도소매고 종목이 뭐 완구가 가구가 아니고 완구였습니다. 완구.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자, 관할 세무서는 뭡니까? 관할 세무서는 영등포 맞고, 자, 그러면 나머지 구체사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마치고, 종료 버튼 누르고 닫아주시면 1번 완료. 2번. 다음은 50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라. 라는 겁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열어보고요. 여기서 매출액 맞고요.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틀렸네요. 상품 매출원가 여기 금액란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계산에 대한 보조창이 뜹니다. 봅시다. 기초 재고액 맞고, 단기 매입액 85200000 맞고, 기말 재고액이 입력이 안돼 있다, 그죠? 근데 비활성화 돼 있죠?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서 끌고 온다는 거죠. 그 값을. 자, 그러면 이 2,000만 원을 입력하려면 정기분 재무 상태표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상품이 없다라는 거죠. 입력이 안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상품 입력을 하고요. 금액 2,000만 원 입력한다는 겁니다. 자, 입력한 후에 우리 반드시 뭐? 대차 차익이 있는지 확인해 자는 거죠. 아, 그러면 상품 2천만 원만 넣으니까 대차 차익이 맞겠구나라고 우리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닫고 다시 손익계산서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조회, 다시 새로 고침이죠.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뜨고요. 자, 그러면 클릭하면 그러면 실제로 주어졌던 매출원가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7,200만 원. 7,02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 맞는지 틀린 거 없는지 급여 1,23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맞고요. 여비교통비 832 그리고 수도강연비 120만 원 세금과 공과 35만 원 감가상각 세금과 공과 그리고 차량유지비 맞고 소모품비 40만 원 맞고요. 감가상각비가 맞고 퇴직급여 150만 원, 퇴직급여 150만 원 맞고, 그리고 광고 선전비 15만 원, 그리고 보험료 60만 원, 보험료 60만 원, 운반비 5만 원 맞고, 자, 이자 수익 40만 원 맞고요. 임대료 80만 원, 임대료 80만 원이 맞고요. 그리고 자빚 10만 원. 자빚 10만 원 맞고 이자 비용 20만 원, 이자 비용 20만 원, 기부금 15만 원, 기부금은 누락됐다 그죠? 기부금 얼마요? 기부금 15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고 당기 순이익 확인해 봅니다. 31535000. 자, 31535000 주어진 값하고 똑같다. 아, 그러면 잘 입력됐나 보다. 됐습니다. 그럼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그리고 문제 3번 봅시다. 1번, 50 상사는 사용하고 있는 창고 일부를 1년분 임대료로 현금으로 선입금받고 임대하기로 하였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유동 부채 항목에 다음 사항을 추가 입력해달라. 뭐,
주어진 개정 과목을 추가로 입력해 달라고요. 어디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란 메뉴에서 입력해 달라는 겁니다. 자, 커서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파랑 색깔이 있는 상태에서 뭐 274번 코드로 자, 사용자 설정 개정 과목을 뭘로요? 선수 임대료로. 자, 그러면 개정 과목 이름은 이쪽에서 오면 오른쪽에서 나오면 되겠죠? 자, 선수 임대료, 선수 임대료. 선수 임대료라고 넣고요. 자, 성격은 어떻게 3 일반 돼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좀2 일반으로 되겠죠? 자, 이거 데이트의 불완전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번. 자, 무시하고 자, 데이트가 약간 3 일반이 아니고 2 일반 돼 있지만 어쨌든 2 일반으로 넣고요. 자, 그다음에 대체적용이 뭐라고? 1번에 기간별. 자, 여기 현금 적용 말고 대체적용 이쪽에 여기 1번에 뭐? 1번에 기간 미경과 기간 미경과 임대료 계산.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료 버튼 누르고 종료 버튼 누른다. 그러면 빠져나오면 자, 첫 번째 문항 완료. 2번, 두 번째 5034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판매용 상품 중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선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시오. 아우, 문제 길다. 근데 뭐 필요한 걸뭐 밑에 적요 사항을 기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의 기존 개정 과목에 추가 입력해 달라는 겁니다. 자, 뭐요? 자, 열어봅시다. 판매 관리비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쪽에 판매 관리비를 클릭하면 판매 관리비가 쭉 나열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판매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여기 있는 복리후생비 811번에 대해서 적요를 자, 대체 적요 2번까지 입력이 돼 있는데 자, 811번 복리후생비에서 3번에 여기 입력해 달라고요. 3번 뭐라고요? 뭐라고 입력한다고요? 임직원 생일 선물 때 지급. 임직원 생일 선물 때 지급.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고 입력하고 종료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10월 15일 일반 전표 입력. 10월 15일에 AB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AB 카드 사용 금액인 미지급금 65만 원이 당사 보통 예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됨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확인했다. 즉뭐 묻고 싶은 건뭐 지난달에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서 뭘로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 AB 카드사라고 입력이 돼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인식 기록되어 있는 부채 미지급금을 차변 없애자는 거죠. 자, 10월 15일. 10월 15일. 자, 대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미지급금을 차변으로 보내자. 미지급금 어디? 카드사 여러 개 있겠지만 뭐 AB 카드. 금액은 65만 원. 자, 그리고 뭘로 빠져나갔다고요? 보통예금계좌. 우리의 보통예금계좌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65만 원. 자, 1번 완료. 2번. 당사 발행 약속금 1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을 인출하여 거래처 주식회사 경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되었다. 또한 송금 수수료 3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봅시다. 당사 발행 약속금 100만 원이 어디? 차변에 기록돼 있는 받으럼이겠죠. 아, 당사 발행 약속음. 자, 우리가 지급어음으로 기록돼 있겠죠. 우리가 외상으로 사면서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는 거죠. 지급어음으로 기록돼 있는 게 계상돼 있던 게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뭐 뭘로 줬다고요? 자, 보통 예금으로 줬다는 거죠. 그 거래를 자, 대변으로 기록돼 있는 지급어음을 차변을 없애자는 거죠. 자, 10월 22일. 10월 22일. 자, 붕괴. 자, 대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차변으로 없애자. 직업어음. 어디에 대한? 경인에 대한. 주식회사 경인에 대한 직업어음 얼마요?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이 뭘로? 보통예금으로 나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주식회사 경인은 지우는 게 낫겠다. 100만 나왔고 또 수수료 3천 원이
수수료 수수료 비용이죠. 은행의 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중에서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 자, 얼마요? 3,000원. 이거는 뭘로 나왔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대변에 현금.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개하면 끝인데요. 문제는 뭐 전표 번호가 차 대가 금액이 똑같아진 순간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1건 1번, 밑에 건 2번으로 되는데 우리는 출제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혹시 당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의 전표본을 통일해 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번호 수정해서 1번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호 수정해서 1번 수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타도 되지만 번호 수정이란 불이 빨갛게 켜져 있으니까 이걸 뭐 다시 번호 수정 클릭해서 정상화시키고 나서 닫아주면 좀 안심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100% 맞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기하고요. 10월 25일 매출 증대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한달 동안 완구용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형마트용 진열대를 임차하면서 대형마트에 보증금 30만 원과 1개월분 임차료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저뭐뭐 우리가 판매하려고 마트에 뭐 보증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내야 되겠죠.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뭐 비유동부채인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기록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빌딩 사무실 임대할 때만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뭐 이렇게 영업을 위해서 영업에 관한 보증금도 뭐 임차 보증금 계정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25일. 자, 임차 보증금은 뭐 자산이죠. 그래서 임차. 자, 참고로 우리 회사는 임차 보증금 말고 이렇게 영업 보증금은 영업 보증금이라고 계정하고 써도 됩니다. 내부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 높아지면서 우리 보증금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봅시다. 기타 보증금 써도 뭐 되겠죠. 그러나 뭐 우리 임차 보증금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 보증금 과연 틀렸다고 할수 있을까? 제 생각엔 틀렸다고 채점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임차 보증금 기록하고 거래처 뭘로? 대왕마트로. 대왕. 자,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니까 대왕마트. 우리 교재에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대왕마트 거래처가 지금 기록이 안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대왕마트라고 책에 교재에 귀찮으시겠지만 대왕마트 이렇게 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차변에 금액 얼마입니까? 금액이 3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개월분 임차료 뭡니까? 비용이겠죠.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가 되겠죠. 지급 임차료라는 계좌 800번대인 임차료 지급 임차료 계정 과목 얼마입니까? 10만 원. 자, 10만 원. 자, 10만 원을 어디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4번. 우리가 가진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40만 원 빠져나갔다. 자, 이렇게 하면 3번 완료. 4번. 11월 4일 영업부 안상용 대리는 10월 20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자, 가지급금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가지급금. 자, 10월 20일에 어떻게 분개했을까요? 봅시다. 10월 20일. 10월 20일에 가지급금을 주었다는 거죠. 출장예비를 40만 원. 자, 거래처는 안상용 대리라고 기록 안 했네요. 그럼 우리 뭐 차변에 기록된 가지급금을 없앨 때도 거래처 따로 입력할 필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1월 4일 봅시다. 11월 4일 안상용 대리에 대해서 차변으로 잡혀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대변으로 가지급금 거래처 없이 자 얼마요? 4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으로 정식 계정 과목 비용 같은 걸로 대체하자는 거죠. 뭐 차변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으로 대체하자. 비용으로 얼마? 15만 원, 27만 원, 5만 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15만 원 플러스 27만 원 플러스 5만 원다 여비교통비인가 47만 원 되겠네요. 47만 원. 즉, 뭐, 40만 원 좋은데 47만 원 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차변 대변 차액이 플러스 70만 원이니까 어떻게?
차변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즉, 뭐 우리 회사에 7만 원 현금을 더 줬다는 겁니다. 그죠? 4번 현금 얼마? 4, 7만 원더 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완료, 분기 완료, 4번 분기 완료, 5번 11월 26일에 당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 기장 수수료 5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답니다. 자, 묻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세무 기장료 수수료 이런 거 어떻게? 기장 수수료는 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달라는 거. 그거 알면 맞출 수 있겠다. 그죠? 26일에 차변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수수료. 수수료 비용 800번 돼 있는 수수료 비용 이거 쓰면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금액이 50만 원. 뭘로? 보통 예금 계좌로. 4번의 보통 예금 계좌, 대변의 보통 예금 계좌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6번 12월 2일 유성 상사의 완구 1,000만 원을 판매하기라고 계약 대금의 10%를 계약하고 계약 대금의 10%를 당좌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즉 1,000만 원짜리 판매하기라 했는데 돈을 계약금으로 10% 미리 받았다. 뭐 선수금 계정 과목 알면 풀수 있다 합니다.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월 2일, 12월 2일 돈이 들어왔는데 부채라는 겁니다. 그게 4번 선수금 어디에 대한? 어디에 대한 거래처 어디라고 했습니까? 유성상사래요. 유성상사에 대한 금액 얼마요? 10%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에 10%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당좌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즉, 뭐 우리의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다는 거죠.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12월 6일 상품 포장용 소모품 100만 원을 병점 완구해서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비용 처리법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소모품에 대해서 비용으로 해라. 그럼 뭐 소모품비라는 판매 관리비로 입력하면 되겠다는 거죠. 12월 6일. 만일에 자산이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하면 되고요. 그죠? 3번에 소모품비 아니자 소모로 해가지고 검색할까요? 그래서 소모품비 830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금액 얼마입니까? 금액은 100만 원. 100만 원 입력하고 대변에 뭐가 나갔습니까? 우리의 자산 뭐가 나갔습니까?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자산이 나간 게 아니고 뭐 부채가 생겼다는 겁니다. 뭐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이라면 이게 뭐 외상 매입금이겠지만 이게 우리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상품 사고 파는 건 아니니까 뭐 미지급금,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자. 거래처를 뭐 병점 완구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키워드는 뭐 소모품비라는 계정과목,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뭐 미지급금이라는 게 키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자, 12월 13일 영우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자, 2016년 5월 10일 만기래요. 2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키포인트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을 엄이라는 자산을 할인한 거. 할인했을 때는 어떻게? 이자만큼을 떼고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쓰자. 그것만 알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할인에 대한 회계 처리. 자, 우리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정리. 뭐 엄에 대해서는 뭐 배서 양도, 그리고 할인, 그리고 만기가 돼서 추심, 그 세 가지 회계 처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세 가지 회계 처리 한번 더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자, 12월 13일 약속엄, 우리가 받을엄이라는 자산을 대변으로 없애자는 거죠. 받을엄 어디에 대한? 어디에 대한? 영우상사. 영우상사에 대한 받을엄을 없앤다. 얼마? 200만 원. 200만 원 없애고 대신 자산이 들어왔다. 뭘로 들어왔다고요? 뭘로 들어갔다?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대요. 얼마? 근데 200만 원 다 아니고 어떻게? 이자 쪽으로 뗐다는 거죠. 15만 원. 15만 원 떼고 자, 그러면 자 20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185만 원이죠. 185만 원. 자, 물론
자, 매출 제곱 자본 손실 입력했으면 요 이거면 1850001을 계산해도 되는데 그죠? 자, 저는 순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매출 채권 자본 손실 계정 과목 넣고요. 자, 그리고 915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자, 그리고 문제 5번. 자, 오류 수정 문제 풀어 봅시다. 7월 25일. 7월 25일 본게 일단 볼까요? 7월 25일. 7월 25일 함께 봅시다. 7월 25일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세 5만 8천 원이 현금 지급 거래 5만 8천 원의 현금 지급 거래가 잡손실 계정으로 잘못 처리되어 있답니다. 자, 봅시다. 이게 뭐라고요? 자동차 세래요. 자동차 세면 뭐라고요? 세금과 공과로 고치면 되겠다. 그죠? 잡손실이 아니고 이건 뭘로?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800번 돼 있는 세금과 공과 이걸로 고쳐주면 완료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료. 자, 2번 경희 8월 29일 경희왕구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자, 8월 29일 봅시다. 8월 29일. 8월 29일 이렇게 분개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경희왕구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7월 31일 상품을 판매하고 1개월 이내에 결제할 경우 5%를 할인해 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다. 자, 봅시다. 7월 31일 먼저 봐야 되겠네. 7월 31일. 7월 31일. 봅시다. 경희왕구에 얼마 팔았습니까? 100만 원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이렇게 인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100만 원에 대해서 5% 할인해 줬대요. 어떻게? 대금을 빨리 줬나 봐, 저쪽에서. 그래서 5% 할인하고 85만 원 받은 걸 아까 그렇게 회계 처리했다. 뭐가 누락됐다? 매출 할인 5만 원이라는 거 기록하는 거가 누락됐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8월 며칠인가요? 8월 29일. 8월 29일. 8월 29일. 29일 분기에서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외상매출금이 얼마? 95만 원 아니고 일단은 차변으로 기록돼 있던 외상매출금 100만 원 있으니까 100만 원을 다 없애줘야 되겠죠. 일단 이거를 100만 원. 100. 자, 1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 얼마 들었다고? 95만 원 들었다고. 5만 원은 뭡니까? 매출 할인, 매출의 차감 항목이 매출 할인으로 기록해 주라고요. 어떻게? 매출 할인, 매출의 차감이니까 차변이 되겠죠.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매출 할인 계정 항목. 뭐, 매출, 어떤 거에 매출, 무슨 매출에 대한 할인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우리는 뭐, 상기업이니까 상품 매출, 401에 대한 차감 항목, 403을 선택해서 확인해 준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금액은 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표 번호 혹시 맞는지, 똑같은지, 111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문항도 완료됐다. 자, 그럼 문제 6번, 결산 넘어갑시다. 자, 우리 기말 결산 수정 분기에서 뭐가 출제되는지 봅시다. 9월 1일, 9월 1일에 대한보험에 가입한 화재 보험료 중 기간 미 경과액의 4만 원이다. 자, 뭐, 1년 동안 인식한 보험료 중에서 4만 원만큼은 아직 기간이 미경과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12월 31일에 3번 차변에 뭐 선급비용 얼마 인식하라고요? 4만 원 인식하고요. 대신 대변에 차변 인식했던 보험료가 너무 많이 계산돼 있으니까 보험료 800번 대인 보험료 821번 이거를 기록해 주면 되겠다. 4만 원. 자, 이러면 1번 완료. 2번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보충법. 자, 전형적인 문제 출제됐네요. 12월 31일자 합계 잔액 시산표 열어봅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 합계 잔액 시산표 열어보면요. 자, 우리 매번 하는 거지만 한번더 해봅시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470, 440, 000, 받으러 온 잔액은 60676000이고, 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게 아직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뭐, 1%에 대해서 그냥 전액 추가 설정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470, 440에 대한 1%는 얼마일까요? 470, 440, 뭐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607600 이렇게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 금액을 살짝 우리 시험지에 적어 놓고요. 그죠?
704400. 자, 이거면 적어놓고 우리 입력해보자는 겁니다. 일반적 입력에. 자, 대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자, 적어 놓은 금액을 여기 적으면 되겠죠? 얼마요? 4747044400. 그리고 대변에 마찬가지로 대변에 받으러 온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얼마요? 607607600. 이렇게 입력하고 차변에는 어떻게? 합계 금액인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을 대손 상각비로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되고요. 자, 확인해 봅시다. 조회 클릭하면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4704400 4704440. 자, 맞고 60760에 대해서 607600. 자, 이렇게 입력이 1%씩 입력이 되었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3번.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과다액 7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봅시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현금 과부족이 일단 7만 원이 뭐 대변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대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정시에 나섰지만 현금이 차변으로 생겼었다는 거죠. 많은 게 현금이 많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었는데 장부보다 실제 금고가 7만 원이 현금이 많아서 많다고 일단 장부에 기록했는데 정체가 밝히지 않았어 그것까지. 그럼 어떻게 잡이익으로 기록하면 되겠죠. 그죠?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이제 정식 계정과 보기엔 잡이익으로 현금 과다액을 잡이익으로 인식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4번에 잡이익 인식하고요. 얼마요? 7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는 뭐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임시 계정을 없애주자는 겁니다. 현금 과부족을 없앤다. 이렇게 입력하면 3번 완료. 4번 봅시다. 자재부에서 실산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 그러면 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상품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51020000원 지금 판매 가능 금액으로 돼 있는데요. 이 금액에서 2천만 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자, 151020000에서 2천만 빼면 13102000원 이걸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13102000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 상품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4번 분기에 완료됐다.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확인해 보면요. 조회 클릭하면 자, 상품의 차변 잔액이 2천만 원 되었다. 아, 그러면 맞게 했다. 우리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문제 7번. 조회 문제입니다. 문제 7번. 자, 그 중에 첫 번째 1번.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서 조회하여 입력하시오 돼 있는데요. 두 가지를 물었네요. 첫 번째 뭐 상반기 판매비와 관리비 중 현금으로 거래한 금액의 합계금 얼마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상반기 판매비와 관리비 중 현금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는 무엇인가? 뭐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지급액, 현금 거래액을 물었다. 묐 일정 기간이 키워드죠. 일정 기간 동안에 계정 증감액이 나와 있는 게뭐 일개표, 월개표인데요. 그중에서 일개표, 월개표를 보면 뭐 계정 과목의 증감액뿐만 아니고 그중에서 현금 지급액 그리고 대체 거래액 둘다또 구분되어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일개표, 월개표로 알수 있는 전형적인 데이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 열어보고요. 1월, 자, 월개표로 해서 1월부터 6월 검색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뭐 이게 토탈 발생액인데 그중에서 현금 지급액은 얼마? 4902100이라는 겁니다. 4902100 이게 첫 번째 점의 답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현금 거래액 이쪽에 있는 거 판매 관리비 중에서 현금 거래액이 가장 많은 건 뭡니까? 급여가 되겠네요. 급여가 제일 많죠. 또 더블 클릭해 봅시다. 더블 클릭하면 뭐 상세한 원장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뭐 위에 계정 과목이 적혔다는 겁니다. 801 급여. 그러면 두 번째 뭐 현금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를
원했으니까 뭐801 급여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점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2번 국민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은 매월 25일에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액이 결제된대요. 보통 예금 계좌로. 12월 25일 결제해야 할 국민카드 대금은 얼마인가? 연체된 금액은 없대. 그러면 뭐 12월 25일에 결제된 걸뭐 전액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사용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의 뭐 미지급금, 즉 신용카드로 쓴 거는 뭘로? 국민카드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기록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래처, 국민카드라는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검색하기 원하니까 뭐 거래처 원장으로 한게 가장 빠르겠다. 그죠? 거래처 원장 해서 이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그리고 마찬가지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 검색해 보면 어떻게? 지난달에 국민카드에 대한 미지급금이 대변에, 즉 대변에 발생한 게뭐 사용한 금액이 61만 2천 원이라는 거죠. 더블 클릭해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뭐딱한 칸밖에 없어요. 그죠? 11월 30일에 이렇게 썼던 거 61만 2천 원, 이렇게 복리 후생비로 이렇게 썼던 미지급금 카드로 썼대요. 61만 2천 원, 이 금액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금액을 원했나요? 금액은 국민카드 대금 얼마? 61만 2천 원 답변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답은 61만 2천 원. 그렇게 하면 되겠다. 3번. 1월부터 6월 상반기의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이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금액, 뭐, 일개표, 월개표 보면 제일 빠르겠다. 그죠? 일정 기간 동안의 금액이니까. 자, 일개표, 월개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뭐 매출액 봅시다. 매출액 얼마입니까? 자, 현금 거래 대체거래 했지만 합계는 얼마? 1990600. 이게 원하는 답이었다. 그죠? 자, 일개표 월개표로 보면 바로 되고, 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6월 말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로 봐도 물론 확인할 수 있겠다. 뭐말 나왔으니까 해볼까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럼 6월 말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의 잔액이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로 봐도 되겠다는 겁니다. 1월부터 6월 30일자. 6월 30일자. 매출액 봅시다. 매출액. 역시 보면은 1990600 똑같은 답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죠? 자, 몇 가지 방법으로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